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투자 공부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 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은퇴 전략, 은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은 그 노후라는 이름으로 그냥 뭐 50대 이상, 60대 이상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전략이나 하나의 방법을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죠. 근데 그게 맞는 겁니까? 뭐 50대 약간 다르고 60대 약간 다른데 일단 50대는 60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복한 나이잖아요. 즉 아직은 공무원들은 60에 은퇴하니까 50대가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지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도 보면 대부분 정년을 보장하면 60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50대는 아직까지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연령대고 60대는 대부분 이제 정말 은퇴한 세대다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대와 60대는 이제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르죠. 50대와 60대가 약간 그런 뭔가 경제적인 그런 거 말고도 혹시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뭐 50대가 모르는 60대의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 건강이라고 하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산 그러면 뭐 꿈꾸는 자본가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사실 또 거꾸로 보면 나가지 않는 것도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60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보다 일단 소득도 끊긴 세대잖아요. 50대는 벌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60대는 이제 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다? 건강 자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다? 지출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노후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건강 자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처음 듣는데요. 건강 자산이라는 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건강 자산은 이제 주로 보통 보면 이제 삼성생명이나 기타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짤막하게 건강 자산에 대한 광고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건강 자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지금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젊으니까 자산이라는 정의를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와 주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소득을 벌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제한이나 이런 생기면 이제 들어온 돈만큼이나 나가는 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의료비 지출이 우리나라 점점 많아져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의료비 지출이 50대 이상, 60대 이상 어떻습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월 지출비가 약 한 37만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 65세 이하인 평균보다 약 3배 정도가 높고 전체 의료비는 30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면 2030년 기준으로 약 91조에 도달할 거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러면 이제 60대 이상 은퇴한 사람들의 건강 자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만약에 꿈꾸는 자본가님이 아직 젊은데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돈을 너무나 많이 버는 거야. 그런데 이제 60대에서 은퇴를 했어요. 아니 50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뭘 놓쳤다? 건강을 예를 들면 놓쳤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누워서 있으면 벌어들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그죠? 내가 목걸이 짚고 휠체어 타고서 페라리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황금색 요트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60대 이후에는 빠져나가는 걸 막는데 가장 핵심이 건강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니 진짜 근데 그 60대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이제 치과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충치로 치과를 갔는데 이제 그 충치가 많이 먹어가지고 떼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제 떼우면 뭐 금 크라운을 씌우냐 이런 걸 하잖아요. 돈도 많이 드는데 또 치과에 대한 공포가 또 엄청 크잖아요. 그때 이제 엄청 불행했거든요, 정말. 엄청 불행하고, 진짜 막, 이게 뭐, 치아가 오복 중 하나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여실히 진짜 아프면 진짜 그, 건강의 소중함 이런 게 와닿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정말 가까운 지인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됐을 때인데, 이 치아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가끔 보면, 잇몸을 보면, 잇몸이 착색이 돼서 아예 파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좋아했냐면 이 새콤달콤 사탕이 있잖아. 이거를 어렸을 때 늘 물고 사는 거야. 네. 초등학교에 이제 이거 잇몸이다 녹아내린 거야. 그래서 치과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이를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해야 됐을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네. 건강자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노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건강과 행복의 그 관계가 진짜 밀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건강하지 않으면 진짜 몸이 잠깐만 좀 불편하다고 진짜 불행한 분 쉽게 느끼잖아요. 맞죠. 그런 게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건강 자산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럼 몸 건강한 거. 네. 이 몸 건강만 하면 건강 자산이 많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건강 자산이라는 걸 볼 때 작년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포럼을 운영했었어요. 네. 기적의 부자 학교라고. 네. 거기서 우리가 나타냈던 게 부자 그러면 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네.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 칭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네. 평생 현역으로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건강한 신체를 할 수 있다라면 네. 정말 이게 정신적인 건강이잖아요. 네. 그다음 어떤 육체적인 건강은 그야말로 우리가 늘 나이가 들어도 네.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에도 가고 네. 등산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수영도 하는 게 네. 나이가 들어도 네. 적정한 근육량을 갖고 있어야지만 네. 육체적 건강이 유지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자산의 가장 큰 게 돈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네. 내가 실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요즘은 이제 80세 되셔도 네.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실손 보험 같은 거라도 네. 사전에 준비해 놓으면 네. 그래도 내 건강 자산에서 정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 한다든지 설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 자산에는 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그 건강 자산, 네, 건강 자산 정말 많이 갖고 계신 건강 자산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TV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네. 혹시 이제 우리 그 시니어 모델 중에 네. 중국에서 60세가 넘어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네, 네. 김칠두 시니어 모델이라고 네.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이 모델 한번 해주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힘든데 60이 넘어서.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상시 나이가 들어도 운동 열심히 했던 거예요. 키도 크시지만 굉장히 탄탄한 몸을 갖고 그러니까 길거리 캐스팅 연예인도 아닌데 네. 모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보니까 네. 뭐 이제 그 모델들이 옷 입고 사진 찍잖아요. 네. 촬영하는 데 보니까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모델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75세 보디빌더 할머니라고 말씀하면 안 될 것 같은 탄탄한 몸을 가진 네. 여성도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것 같아요. 75세의 보디빌더가 돼서 당당히 2위를 했어요. 그것도 하신 지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제가 이분을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제 보디빌더가 되려면 PT라는 그쵸. 걸 돈을 주고 배워야 네, 배우죠. 예. 근데 이게 한 번 하는데 돈이 꽤 비싸요. 그쵸, 말하면 엄청 비싸죠. 근데 이제 75세가 돼서 그럼 그 돈을 자식들이 뭐 주던가 네. 아니면 많은 자산가야 되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네. 자기가 그 PT를 받는 비용을 벌기 위해서 네.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버는 돈으로 네. 이분이 보디빌더로 PT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이 건강 자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병원에 갖다 주는 돈 네. 나는 이거보다 PT 하는데 쏟는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병원에 갖다 줘야 될 돈으로 나는 내 건강 관리하고 내 육체 관리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액티브 시니어라는 그쵸, 이야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는 한테 뭐 우리가 안티에이징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 건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자산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내 몸을 건강 관리를 잘하면 일단 자식들에게 좋고 그쵸.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진짜 돈 그쵸. 이게 안 나가서 좋고 네. 남보다 더 활동이 있어서 좋고 네. 여러 가지로 건강 자산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정말 그 건강 자산가들 네. 이제 자산가가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뭐 아무리 많아도 뭐 사실 내가 누워만 있어야 된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네. 근데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뭐 김칠두 씨라든지 네.
그 임종소 할머니 네. 네. 그 두 분을 보면은 네. 정말 이 건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네. 당연히 몸이 약해지는 거고 맞습니다. 당연히 뭐 신체적으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런 편견들 완전히 깨신 네.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맞죠. 건강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네. 20대, 30대인 저도 뭐 느끼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가능하면 일찍 좀 은퇴하면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은퇴 전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네. 내가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그쵸. 살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퇴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휴만자실에 네. 누워 있어야 된다. 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네. LG의 구본부 회장 네. 그다음에 한진의 조중호 회장이 다 70대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이 건강 자산이라는 것을 관리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원하던 거, 본인이 꿈꾸던 걸 더 못해보고 일찍 돌아가신 거죠. 네. 사실 그런 걸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50대에서 60대를 바라보면서 꼭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건강 자산이다.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건강 자산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이제 의료비 급증. 네. 사실 이게 뭐 나가는 돈을 안 쓰는 것도 굉장히 그 네. 돈을 모으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사례로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절약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뭐 아끼는 거는 생각보다 쉽잖아요. 우리가 소비를 네. 조금만 줄이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약간 소득, 내가 몇 시간 일해야지 이 돈을 벌 수 있나로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 절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절약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절약의 핵심도 저는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절약이 뭐냐?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5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내가 만약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렇다 치면 솔직히 한정거 잡는 거에 대해서 덮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 하루 24시간 중에 반드시 나의 건강 자산을 지키기 위한 걸 24시간 스케줄에 꼭 넣어놔라. 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일과처럼 네.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 내가 운동한다는 걸 반드시 넣어놔서 네. 건강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노후를 준비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50대가 모르는 60대의 네. 은퇴 공포라는 그렇죠.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정말 50대만 되더라도 요즘은 정말 뭐 40대 옛날 그렇잖아요. 팔팔하시지 않아요 전부 다. 근데 정말 50대 건강 때문에 고민이나 네. 걱정하시는 분을 많이 못 봤는데 네. 60대가 돼서 뭐 69세면 벌써 70대가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 피부로 이제 건강 문제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50대가 모르는 60대 은퇴 공포 건강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너와 나의 투자 공부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일반,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너와 나의 투자 공부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